누가 다. 근데 막 누가 다 이렇게. 모든 문장은 누가 다에 속해야 돼. 모든 문장은 뭐 묻는 말 이런 건 따로 배울 거지만 일단 묻는 말 빼고 설명하면 누가 뭐뭐 한다라는 표현으로 문장이라는 것이 정의됩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고장나요? 다 맞춰놓은 거예요. 고장나는 게 아니고 다 맞춰놓은 거예요. 고장나게. 고장나면은 그거 한 15만 원 하는데 시원이가 사줄 거야? 아니요. 괜찮겠어? 잠깐만요. 셔플 안 걸려있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표현. 지가 막 펄쩍펄쩍 뛸 수 있답니다. 그거 무관행이가 있어요? 네? 지금 이게 3선. 여기도 우리말 가지고 선생님 설명해볼까? 여기도 누가 다가 있어. 누가 나는 다 점프할 수 있다. 점프할 수 있어 라고 써있지만 점프할 수 있어 라는 말이나 점프할 수 있다 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뜻은 비슷하죠. 같은 말이잖아.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여기야 선생님 맨날 땅콩을 그리면 땅콩의 앞부분에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써 뒤에 뭐뭐 하다라는 표현을 누가 하는지 이 행동의 주인이라 그래서 나중에 물고기다. 물고기 같아요? 난 땅콩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 여기에다 눈 하나 칠해보세요. 그럼 누가 하다 아 그래요? 아 거기 말고 여기 반대편이에요. 이쪽에다가. 누가 봐도 물고기죠? 그렇군요. 1학년이 그린 물고기. 자, 그래서 누가 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몇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된다? 뭐지? 누가 다 만드는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는 속해야 되겠죠. 근데 세 가지 속하지. 그래서 그럼 이 표현 해보자, 영어로. I can't jump. I can jump. 가 무슨 뜻이다? 나는 점프할 수 있다. 저도 점프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똑같이 누가 다 그리 네, 점프 잘하네요. 그러면 누가 내가 다 점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 다죠.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아 양념이요. 그렇죠. 바로 양념씨를 사용한 방법이죠. 양념의 종류는 음식 만들 때 쓰는 양념의 종류가 소금, 설탕, 뭐 여러 가지가 있듯이 말의 양념씨도 능력의 양념이 있습니다. 능력의 양념은 우리말로 무슨 뜻을 가질 것이다? 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거고 영어로는 뭐다? Where? 왜요? 아! Where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양념의 종류는 능력도 있지만 미래의 양념도 있다 했죠. 미래의 양념은 무슨 Where? 뜻이다? 우리말로 무슨 뜻이죠? 까부는 거 이제 적당히 하시고요. 미래 양념은 뭐? 아 미안. 어? 미능력 양념은 뭐뭐 할 수 있다지 인식이야. 미래예요? 미래 양념은 뭐뭐 할 것이다. 그렇지. 할 것이다고. 이거 뭐였더라? 웨어리요. Will. 미리라고? Will. Where? Where? 어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똑같아? Where. Will. Will. 미래 뜻이 뭐다? 뭐뭐할 것이다. 뭐할 것이다.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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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할 수 있고 네가 뭐 할 수 있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능력을 표현하니까 양념 중에서 뭐가 필요하다? Can. 자, 근데 양념씨를 쓸 때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그랬어. 우리가 길을 건널 때도 초록색 불에 길을 건너야 되는 규칙이 있듯이 이렇게 음식을 할 때, 양념을 할 때 미역국 끓이는데 설탕 막 넣으면 맛있겠지? 아,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이 안 입어서 그렇지. 설탕 넣으면 달콤하고 미역이랑 그래, 다음번에 엄마한테 미역국 끓일 때 이번 양념은 설탕으로 해주세요 해봐. 아니요 그럼 나중에 혼나죠. 그러니까 몰래 넣으면 돼요. 오케이. 양념을 칠 때도 규칙이 있듯이 양념씨를 쓸 때도 규칙이 있는데 말의 양념씨의 규칙은 뭐였더라? 양념씨 뒤엔 뭐가 와야 된다? 하다시 뭐뭐 하다시라 안 그랬어. 물론 하다시도 하다란 뜻이지만 뭐뭐 하다 하다시나 또는
비동사. 비동사에 두 가지 뜻. M. 아, 이다 있다. 이다 있다니까 얘도 마침표 찍을 수 있는 뜻이죠. 네? 마침표 찍을 수 있는 뜻이 와야 돼. 선생님 그러면.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네? 어떤 모습으로 와야 된다. 원래. 원래 모습이라는 건 비동사 M의 원래 모습이 뭐야? B요. B. Is의 원래 모습? B. B. R의 원래 모습? B. B. 그래서 비동사를 양념식 뒤에 쓸 수 있을 일이 있을 땐 B의 형태로 와야 되고. 그래서 하다시라면 뭐가 들어있거나 뭐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두 다 더지. 근데 둘 중에 뭐가 들어있을 때 원래 모습이다? 두요. 두가 들어있을 때 모습이 원래 모습이라 했고요. 그러면 선생님. 아, 잠깐만. 그럼 점프의 뜻이 뭐니까 양념식 캔 뒤에 올 수 있는지 봐야 되겠죠? 점프의 뜻이? 점프하다. 그러니까 무슨 시고? 하다 시. 하다 시고. 지금은 애가 생긴 게 점스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예. 이렇게 생겼으면 뭐가 들어있단 얘긴데? 더즈. 더즈가 들어있단 얘긴데. 원래 모습인 점프의 모습 그대로니까 이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모습이야? 두요. 그래서 원래 모습대로 왔죠. I can jump. 오케이. 그러면 너는 점프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You can jump?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You will jump는 그럼 뭐예요? 아 아니지. 아, You will jump가 뭐냐고? 네. 그러면? 뭐겠어 그럼 You will jump의 뜻이. 한번 선생님이 가르쳐주기 전에 지환이가 한번 추측해봐. You will jump의 뜻이 뭐지? 아, 너는 점프를 할 것이다. 와우 똑똑한데? 그렇죠. 양념 will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뜻이 되겠죠. will의 뜻은 뭐뭐? 할 것이라고. 점프의 뜻이? 점프하다니까. 이 양념과 원래 음식이 합쳐지면 양념치킨만 나겠죠. 아니요. 이거랑 먹으면 양념치킨 안 나요. 양념치킨 시켰는데 후라이드 통닭 맛이 나진 않겠죠.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할 것이다와 점프하다가 합치면 합쳐서 점프할 것이다. 그럼 여기 양념을 바꿔볼까? should를 넣으면 you should jump. 너는 점프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아이고 똑똑하네. 근데 지금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틀린 답을 했어요. 너는 점프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건 아! can you? 그렇지. can you? 그렇지. 얘가 앞으로 나가줘야지. 그리고 나는 이란 말은 너는으로 바꿔야 되니까 you. 그래서 넌 점프할 수 있니? 라고 묻는 can 말은 jump? Can you jump? 했더니 점프할 수 있으니까 Yes! Yes! I can jump! 만약에 점프할 수 없으면 No! No! I can't, can't jump. 그렇지. can't를 쓰면 되겠지. can't는 합쳐진 말이죠. 네. 뭐하고 뭐가 합쳐진 말이에요? can이랑 not이요. 그렇죠. can과 not이고 어떤 문장 속에 not이 들어가면 반대되는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너 점프할 수 있니? You can you jump? 그렇죠. 너 점프할 수 있니?가 뭐라고요? Can you jump? Can you jump? 라고 물어봤는데 어 그래 난 점프할 수 있어. Yes. Yes. I can't jump. I can't jump야? I can't jump. 그렇죠. I can jump. 하면 되겠죠. 양념시 뒤에는 뭐뭐 하다가 와야 되는데 오는 방법은 무슨 시 뭐 들어있는 거 하다 시 두 들어있는 거 쓰거나 또는 비동사. 오케이. 그 다음 표현. 어? 넌 점프할 수 있다네. Can, you can jump. 그렇죠. 이건 묻는 말이 아니니까. 넌 점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뭐다? You can jump. 너는 점프할 수 없다. You You can't jump. 그렇지. 넌 점프할 수 없다. You can't jump. 넌 점프할 수 있니? Can you jump? 그렇지. 선생님은 점프할 수 있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우리는 점프할 수 있다. We can jump. 그렇죠. We can jump. 라고 표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I하고 You하고 We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은 거야. 각각의 뜻은 나는 유의 뜻은 나는 너는이라 뜻도 있는데 근데 얘는 특이하게 너. 너희들 한 명도 유고 여러 명도 유야. 유는 특이하게. 아 대단하다. 그 다음에 위는 우리는이라 뜻이야. 한 명일 때 요거하고 요거한 공통점이 있어. 말하는 사람 한 명은 I, 말하는 사람 여러 명은 we 됐습니까? 네.
근데 얘는 지 혼자 한 명도 되고 여러 명도 돼. 와, 이거는 걔는, 항상 한 명이야. 얘는 무섭네. 얘는 항상 여러 명이야. 얘는 한 명일 때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야, 너 혼자 왜 이 두 개 하냐고. 이렇게. 그치? 짜증나요. 이거 좀 따로 하고. 월급도 많이 받겠네. 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투잡 뛰겠네. 월급 두 개 부러워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난 수영할 수 있어. I can swim. I can swim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따져봤는데 얘가 양념씨 뒤에 올 자격이 있는지 보면 되겠어. 네. 오케이, 어떤 식으로 자격을 보면 되지? 스윔의 뜻이 뭔지 생각하면 되지. 수영하다. 그렇죠. 얘가 수영하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하다시고. 하다시면 무슨 시 뒤에 올 자격증 땄어? 캔 뒤에 올 자격이요. 캔이 무슨 시인데? 양념! 양념 씨 뒤에 올 자격증 땄어? 못 땄어? 땄어요. 땄죠. 그럼 안 따고 하면 어떻게 되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말고 그는 수영할 수 있다 해볼까? 그는 수영할 수 있다.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는 수영할 수 있다. He! 그렇지. He can swim. Can swim. 그렇지. 아, 자. 스윔 쓰레 해야 되나? 스윔을 해야 되나? 오케이. 자, 오.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걸 지원이가 벌써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네. 그는 수영할 수 있다랑 뭐랑 비교할 거냐면 그는 수영한다를 비교할 거야. 자, 두 문장 있는데 왼쪽 문장에서 양념 냄새가 나요? 오른쪽 문장에서 양념 냄새가 나요? 예, 여기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여기. 너 왼쪽 오른쪽 모르지 너? 여기가 오른쪽이잖아요.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 자, 1번하고 2번 중에 양념 냄새 나는 건 누구야? 잠깐만요. 1번이요. 그렇죠. 어떤 양념의 냄새가 나냐면 능력의 양념 냄새가 나죠. 하지만 그는 수영한다는 아무 양념 냄새가 안 나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누가 다 해보면 누가 그는 다 수영한다. 그러면 이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뭘 써야 되는 걸까? 없어요. 오케이, 얘를 써야 되겠죠? 누구지? 이번이 누구였지? 아, 비동사! 아, 그래요? 오케이, 수영하다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고, 그럼 그건 무슨 시야? 하다시요. 그러면 그는 수영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비동사로 문장을 표현하겠어? 하다시 두나 더즈로 표현하겠어? 양념식으로 표현하겠어? 비동사 하다시. 그렇죠. 그럼 그는 수영한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한다? He swims. 와우, 기억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나는 수영한다랑 그럼 비교해 보겠습니다. 나는 수영한다라는 표현은 그냥 뭐라고 하면 되냐? I swim 이라고 하면 돼. 됐습니까? 이거는 그는 수영한다고 이거는 나는 수영한다인데 뭐가 다르냐? 얘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2번은 맞는데 2번 중에서도 2번이면 하다시죠. 하다시 네. 중에서도 뭘 써야 되는 표현이다? 두요. 두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얘도 똑같이 2번 하다시를 썼는데 이 경우에는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어야 된다? 더즈. 그 이유는 여기에 어떤 행동하는 사람이 땅콩의 앞부분이죠. 히나 또는 쉬나 그렇지 이시면 뒤에 오는 하다시 속에 비동사면 이즈를 쓰겠지 만약에 비동사를 써야 할 상황이라면 이즈를 쓸 거고 비동사 쓰는 게 아니고 하다시 쓰는 상황이라면 하다시 안에다가 뭘 집어넣느라 더즈를 아니 S가 아니지 더즈의 끝에 꼬리가 삐져나온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자, 나는 수영을 안 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만드냐? 이 속에 숨어있던 툴을 꺼내서 나는 수영 안 합니다. I don't swim. I don't swim이 되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여기다 not을 집어넣어서 그는 수영 안 합니다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색깔로 표현하면 he 숨어있던 더즈가 낫과 합쳐지고 그 다음에 꼬리 S 꼬리 빠져나왔으니까 그는 수영 안 한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He doesn't swim.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념시일 때랑 양념시일 때 여기다 뭐 이렇게 하면 다 안 돼. 양념시일 때랑 3번 양념시로 표현해야 될 경우와 2번 하다시로 표현하는 문장이랑 다
다른 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음은 너는 수영할 수 있다는 표현 나오겠네요. You can jump. You can swim.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너는 수영할 수 없다. You can't swim. 그렇죠. 이제는 쉬워졌네요. 어느새 지원이. 실력이 많이 늘었어. 자, 우리는 수영할 수 있다. We can swim. We can swim. 하면 되겠죠. We can swim. 오케이, 소리가 오, 작게 돼 있군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춤출 수 있어. I can dance. I can dance. I can dance. I can dance. 오케이, 너는 춤출 수 있다. You can dance. You can dance. You can dance. 오케이, 우리는 춤출 수 있다. We can dance. We can dance. We can dance. Dance. 오케이, 우리는 놀, 아, 넌 놀 수 있다. 야, 나 이제 노는 거 나왔다. 어. You can play. You can play. You can play. 그럼 엄마한테 나 놀 수 있어요 라고 허락받는 표현 한번 해볼까? 내가 놀 수 있나요? 라고 묻는 표현은? 엄마. 나는 놀 수 있나요? 이거 만들기 어려워? 그러면 아. 이거부터 만들어도 나는 놀 수 있다만 만들면 이걸로 아. 금방 아. 맞다. Can I play? 그렇지. 엄마한테 놀고 싶을 때 뭐라고 한번 말해봐라. Can I play? Can I play? 영어로 말하면 엄마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다. Can I play는 알아들으실 거야. 아니에요. 해외 엄마가 하도 40대여가지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난 놀 수 있어. I can play!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고 물어봤더니 Can I play? 라고 물어봤어. 어, 친구가 같이 놀지, 엄마. 어, 허락받고 싶을 때 엄마한테 뭐라 그랬더니 Can I play? 그랬더니 엄마가 Yes, you can 해도 되고 You can play 해도 되겠죠. Yes, yeah. you can. 그럼 이제 니가 이제 지환이가 Yeah! 그래서 뭐라 그랬어? Can I can play? I can play! 이러면서 막 신나게 뛰어나가겠죠. 오케이, 우린 놀 수 있다. We can play. 친구 만나가지고 이제 지환이가 막 I can play. 그래서 친구 만나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뭐라 하는 거야. 어? We can play. 아 드디어 논. 드디어 논다. 와. 나 노는 게 가장 좋아. 어, 그렇죠. 노는 거 참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공부는 싫어. 어, 그렇죠. 오케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스터디 적었으면 진짜 짜증 날 거예요. 아이고 이제 지환이 스터디도 아는 사람이네. 스터디 적. 그나저나 지원아 선생님이랑 이거 잠깐만 하나만 하자. 어때요? 자 선생님이 뭘 보여주면 네. 그 녀석의 이름을 좀 얘기해 줘. 그게 준비됐죠? 예. 영어로 대파된 거. 예. 그래서 I. 난 어? I. I. O. O. P. P. W. O. Y. Y. R L L U E A O P Q P D B F C R 아, 그 다음에 근데 왜 하셨어? 이거 왜 하는 거예요? G Z Z 이게 G지 G 아 G 이건 Z 좀 발음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이 양치할 때 사실 Z. G. Z. 어우 여기가 막 지비지비해. Z. Z. 여기가 막 귀가 막 떨릴 거야. Z. 여기가 막 떨릴 거야. Z. G. 오 잘하네. G. 오케이 이름 잘 아시네요. 선생님 근데 왜 한 거예요? 왜 했겠냐? 왜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 내가 하도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테스트. 그럴까? 깜짝 놀라겠다니까. 선생님 이제 깜짝 놀라겠다니까.